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채팅방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달릴까 말까 해서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진행해 봤고요. 두 분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증시 오늘과 내일 검색해서 들어오신다면 저희 제작진이 이벤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치킨 교환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함께 올려주시면서 같이 방송 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수로 코로나19 치료가 될까요?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에 대해서 송등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제작진이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이거 대박이다 하고서는 오늘 그냥 지나오는 길에 출근길에 한번 편의점에 가봤는데 네, 네. 실제로 없대요. 다 품절돼가지고 없었대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거든요. 도대체 불가리수 코로나 효과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떤 임상인지부터 팩트를 체크해볼게요. 네. 이제 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이제 기반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 박사님 남양유업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LW 컨벤션에서 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가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 사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약 77% 정도의 저감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발표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기사화가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과학연구소 연구소죠. 이 불가리스 항 바이러스 효과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었다. 이런 또 공식적인 어떤 기관들의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자마자 네. 당연히 사람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이 불가리스라는 음료가 또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한 음료기도 하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일단 사보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발표가 나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객관성을 가진 임상 결과일까? 여기서부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도 나온 소식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이런 뉴스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약처 입장도 그렇습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네요. 네. 우리는 좀 공식적인 어떤 질병 식약청의 어떤 입장과 네. 객관적인 좀 자료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 확인은 이 사람 대상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앞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이 남양유업에서 했던 이 연구 결과는 바로 이 동물 관련된 이제 실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과학연구원은요. 개의 신장 세포를 숙주 세포로 활용해서 인플루엔자 연구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북대 수의학과랑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실 연구실과 남양유업이 함께 연구를 했는데 원숭이 폐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숙주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질병청이나 식약청 같은 경우는 사람 대상을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 정확한 연구 결과는 또 다시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통한 이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제거하는 기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실제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제작진이 또 네. 출근길에 확인했던 것처럼 불가리스가 다 판매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뭐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사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오래 간다면
된다면 이 결과가 어찌 됐던 간에 실적에는 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실적적인 측면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거의 20만 원 후반대에서 48만 원까지 주가가 지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두 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은 충분히 반영이 좀 된 가격까지 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입소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이 효과가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어쨌든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불가리스 품귀 현상은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억제 효과도 있지만은 또 불가리스가 워낙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뭐 대장이나 위쪽에 굉장히 좋은 음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서 불가리스는 당분간은 좀 괜찮은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남양 유업 입장에서도 불가리스 판매 실적은 당연히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네. 실적적인 측면까지도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48만 9천 원을 찍고 37만 원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좀 투자에는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제 고운 시선으로 보긴 좀 어려운 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 이미 3거래일,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그 중에 3거래일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무도 몰랐던 뉴스인데 왜 네. 주가가 먼저 3일 연속 반응을 하며 급등을 하냐, 내부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어디서 정보가 새지 않았냐 벌써 뭐 이런 눈초리로 보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또 시가에 사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남양유업이 주가를 보시면은 네. 62만 7천 원 2019년 4월 달에 시작한 이후로 거의 뭐 일직선 대각선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 번도 거의 뭐 반등 없이 그만 거래량도 하나도 없고요. 주가도 지금 그 발행 주식도 72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품절주 같은 그런 분위기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굉장한 건 굉장히 슬픈 이제 사실인데 왜냐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나와줘야만 네.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르려면 당연히 불가리스가 정말로 인체에 코로나19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야겠죠. 그러면 네. 주가는 급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한번 논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갑질 논란 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인체 효과가 만약에 있다라고 나온 경우는 남양유업의 이미지가 좀 더 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는 도중에 주가의 낙폭도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이제 저도 좀 속상한 마음에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이 점 뭐 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을 오늘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나온 뉴스가 사실일 거야라고 믿고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건 또 남양유업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진자가 700명대로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이 남양유업의 뉴스가 더 불을 붙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지를 또 코로나19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재점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일단 확진자가 700명대를 다시 한번 들어서면서 재확산의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도 보시면 이 코로나 재확산에 맞게 그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제 상승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결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재 또 포장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장의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없다 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러한 새로운 뉴스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치료제, 백신, 주사기 굉장히 관련된 정보들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꼭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조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아, 조언이요? 네. 우선은 역시나 이제 이런 이제 남양 유혹 같은 이런 소식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증명되지 않은 이런 코로나19 관련돼서 뭐가 사멸되었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런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맞춰서 흥분해서 따라가지 말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객관적인 어떤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추가적으로 백신이면 진짜 이 회사가 어떤 개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실적이 좋아지지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안 좋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데 네. 항상 아무리 좋아도 고점에 계속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면서 투자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남양유업 측이 주장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는 충북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연구실에서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세포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청은 해당 연구가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게 아니므로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주가는 급등해서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36만 6,5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렇게 정확한 소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